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오늘 일단은 뭐 시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시장이 지금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지수름에 비하면 CS 윈드는 지금 가격대를 좀잘 유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시장의 자금이 너무 안 돌고 있죠. 정말 올라간다라고 해도 오늘만 해도 그냥 포스코 그룹주 몇 개. 이 정도 움직이고 그냥 끝난 시장이라, CS 윈드까지 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기 위해선 시장의 투심이 조금은 더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어차피 흐름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쵸? 지루하기 때문에 중간에 단기 매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주도주에서 종목 골라가지고 네다섯 개 안내해 드리니까 월요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어차피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고 시장도 조금 더 투심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저희랑 같이 또 매매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확인할 거는 뭐 사실 뻔하긴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유지입니다. 유지. 가격 라인의 유지, 그 다음에 수급의 포지션에 어떤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고 뭐 매수 들어오고 하는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프로그램을 달고 그냥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CS윈드의 주가를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했던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연기금, 얘네들의 포지션이 바뀌는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연기금 매수 만주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날이 연기금 매수에 빨간불이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냥 괜찮은 하루긴 해요. 주가가 좀 밀리긴 했거든요. 밀리긴 했지만 어차피 이 구간 8만원과 8만5천원 사이에 그냥 갇혀있기 때문에 뭐 윗골이 아랫골이 나온 거 상관없이 딱히 가격적으로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험 쪽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뭐 지금 대부분 다 제한적이죠. 포지션을 줄입니다.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갈수록 그 어떤 매수의 강도나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수 낙폭은 그날그날 만들어내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코스피가 그냥 발이 묶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그냥 밑으로 눌러댔기 때문에 진짜 2차전지 종목 몇개 빼고는 걔네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 대부분 좀 제한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다음 주는 이벤트가 좀 많아요.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쭉 실적 메인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중에 CPI 발표가 한번 있고요. 물론 CPI가 CS 윈드에 뭐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보다는 확실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흐름을 잡아주는 거. 주 초반에는 저점도 잡아주고 변동성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반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무드로 나와줘야 되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이 아무래도 2차전지 위주이기 때문에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CS윈드 입장에서는 코스피의 투심이 좀 살아나줘야 된다.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얘도 어차피 실적에 포커스 맞추면은 위쪽으로 한 번은 액션을 줘야 되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 다른 업종까지 돌봐 주기에는, 다른 업종들 가격까지 끌어올려 주기에는 시장의 자금이 너무 한쪽, 제한적으로만 돈다라는 거죠. 정말 일부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로만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위쪽으로 움직여 주는 게 좋겠죠. 85,000원 최대한 가까이 주가 포지션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85,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도 나와주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단으로는 8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딱히 추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무료 종목 신청 CS윈드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랑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단기 매매 하셔서 챙길 수 있는 수익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